자, 계속해서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84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 대출을 신설하여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 영세사업자 128만 명에게 부가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해서는 작년 1, 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여 약 2,900억 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네, 뭐 서울 물가 안정 대책 때 되면 나오는 거긴 한데 올해는 정말 물가 때문에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죠? 일단 이제 과일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네. 지난해 추석부터 그 과일 가격은 워낙 이상 기후에 따른 이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도매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1.7배에서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설 민생 대책의 핵심은 뭐냐?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서 840억 원. 지난해 2배, 역대 네. 최대 규모로 쏘겠다는 겁니다. 크게 보게 되면 사과, 배, 소고기 등 주요 16대 성수품의 가격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겠다. 이를 위해서 공급 물량도 한 25만 7천 톤까지 늘리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배거든요. 네. 이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을 더 늘리는데요. 1인당 구매 한도도 50만 원 증액합니다. 종이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 그리고 네. 충전식 카드의 경우는 200만 원까지 확대가 되고 또 수입산도 늘립니다. 수입 바나나, 망고, 오렌지 경우에는 할당 관세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산으로 좀 대체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이 뭐 사과값 비싸다고 해서 아, 조상님 올해는 나무든 네. 맛보십시오라고 할 후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값 잡겠다라는 취지도 좋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가계 부담을 줄겠습니다만 이게 돈을 푸는 문제거든요. 네. 오히려 또 물가를 또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